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갔다 들어온 지꽤 됐습니다마는 가서 무엇을 얻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이후에 우리 한반도의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평론가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싶습니다. 일단 제가 그 방미 전이죠. 한 신문에 이런 제목이 실렸는데요. 칼럼이 실렸는데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고 일부 공감을 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반도체가 전부사라는 칼럼이었어요. 그만큼 사실 그 신문에서는 뭐 일부 과장된 측면도 있겠지만 안보 외교보다는 사실은 이 경제 분야에서 우리나라 경제에서 뭐한20% 정도 수출의 20% 차지하는 반도체, 특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과학법이라는 걸 만드는데 그게 일부 이제 한국 그 반도체 업계는 사실 독소조항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칼럼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 그렇죠. 그, 당연히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 그 방미를 해서 한미정상을 할 때, 그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감축법, 전기차에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을 해결해야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경제인도 뭐 122명이나 따라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번엔 뭐, 진짜 좋은 결과가 있겠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 뭐 나는 개인적으로 뭐 안보 외교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서 뭐 얼마가 성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경제 분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라든지 전기차 등 현안이 많았는데, 과연 뭐 구체적인 성과가 있었는지는 의문이 있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거 아닌가요? 뭐 일단은 그 지금 손에 잡히는 것들은 어떤 선언적 그뭐 어떤 합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가령 그렇죠. 뭐 반도체법과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긴밀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뭐 이거는 어떻게 보게 되면 정치적이고 굉장히 선언적 발언에 불과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독소조항들을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진전된 사항이 없는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뭐 빈소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반도체 말씀하시니까 중국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 관련인데. 근데 중국에서 뭐 우리나라의 SK 하이닉스라든가 그리고 삼성전자 얘네들 중국 그 문제돼도 협조하지 마.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그 반도체 과학법에 그네 가지 독소 조항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미국 관리들이 그 반도체 공장의 어떤 시설에 접근을 갖다가 허용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반도체 공장이라는 건그 자체가 엄격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되는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그걸 갖다 타국의 관리들이 마음대로 접근을 갖다가 허용하라. 이거는 사실 독소조항인 거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초과 이익이 생겼다. 그럼 미국 정부가 이걸 갖다가 공유를 하라는 거예요. 기업의 이익을 갖다가 공유하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뭐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뭐 생길 수 없는, 어떻게 보게 되면 굉장히 엄청난 독소조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초제국주의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 가령 뭐 생산량이라든지, 생산 원가라든지, 아니면 니들이 이걸 갖다가 반도체를 어디에 파는지 등등 어떻게 보게 되면 영업 기밀에 관련된 자료를 갖다가 전부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기술도 공개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우리나라 반도체 어떤 기업들의 어떤 기밀이라든지 영업 기밀이라든지 기술 기밀들이 다 털릴 위기에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반도체 경제 식민지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또 하나, 이제 또 하나 독소조항이 있는 게 뭐냐면 이 보조금을 받게 되면은 중국 공장에 대한 증설이라든지 투자를 굉장히 제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에 대한 어떤 첨단 어떤 새로운 설비가 들어간다든지 중국 공장을 늘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전부 다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 조항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중국에 지금 건설해 놓은 반도체 공장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몇년 후가 되면은 노후화돼가지고 거의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되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투자 금액이 날아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미국 갔을 때 진짜 한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이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의회에서 뭐 영어로 연설했다 그러는데, 아, 영어로 이걸, 영어 그렇게 잘하면은, 예?
영어로 이 문제를 그 의회 지도자들에게, 미군 의회가 영향이 워낙 크니까 이거 얘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우리나라 그 일간지에서 그런 칼럼을 실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 한국 경제의 중추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반도체 가격이 내렸고 반도체 수출이 줄었기 때문에 사실은 무역 적자가 근본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장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네.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건 다 내 거다. 미래의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같은 경우들도 한국이라든지 니들이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미국이 다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고 이런 어떤 주장인 거고 앞으로도 좋은 거는 다 우리가 하겠다라는 어떤 개념 하에서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엄청난 투자를 갖다가 자국 내로 유치를 하고 다른 뭐 반도체 과학법이라든지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런 맥락에서 나온 건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핵심 기술이라든지 산업 기반 자체를 갖다가 그 어느 정도 뭐 최소한 양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를 갖다가 잃을 수 있는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 해결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전히 나라 말아먹게 생겼습니다. 하여튼 아유